많은 분들이 리프컷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강연화 클래식 버전으로 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자, 리프컷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헤어라인 끝쪽에서 머리를 크게 한번 나눠줍니다. 뒷머리까지 같이 연결해서 나눠주고요. 여기서 앞머리가 이쪽으로 와서 같이 잘리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리프컷은 대체적으로 세미투블럭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이유로는 우선 길이감 자체가 일반 스타일보다는 많이 길기 때문에 안에 있는 머리가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하신다고 하면 세미투블럭 하고 그게 아니면 원블럭으로 이어서 모양을 만드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다운펑을 많이 하죠. 그리고 리프컷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뒷머리는요, 잘못 자르면은 이제 울프컷이 될 수가 있고, 또 너무 짧게 쳐버리면 리프컷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길을 남겨줘야 되는데, 이 끝쪽에 대한 질감은 손님과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는 질감으로 많이 빼드리고는 해요. 오늘 나오신 게스트분은 관자놀이가 많이 들어가 있고 얼굴형이 계란형이기 때문에 저는 투블럭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원블럭으로 끝쪽만 정리해서 길이감을 설정해 줄 거예요. 여기 있는 머리를 잘못 자르게 되면 리프컷 느낌이 전혀 안 나와서 최소한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질감을 만들어 주면서 커트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안에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서 멈추고 반대쪽에 있는 머리를 다시 돌아와서 커트할 건데요, 머리가 좀 떠줘야 돼요. 관자놀이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빗을 약간 세로로 들어서 형태를 보존시키면서 길이감만 소모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귓바퀴의 절반까지만 저는 라인을 정리하고요, 나머지는 건들지 않아요. 머리카락이 또 너무 뒤로 잡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긁어주면서 형태 잡아놓고 모량만 끝쪽에서 빼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요. 깔끔하게 파가지고 이렇게 위로 딱 올려서 모양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귀에 약간 걸치는 게 전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분들이 여기가 노출될 경우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여기를 자를까요? 자르지 말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여기 자르지 않아요. 좀 가려드리려고요. 구렛나루 끝쪽에 모량과 이 위쪽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위를 집어넣어서 모량을 맞춰줍니다. 동시에 끝쪽의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끝처리를 도와주고요. 리프컷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하고 다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쉽게 도전하기가 어려운 게 아무래도 리프컷은 공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디자이너분들마다 스타일이 전부 다 다르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 진짜 많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리프컷의 꽃 뒷머리인데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은 거의 다 곱슬을 가지고 있고 앞쪽으로 빼기 때문에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게 커트해주는 게 중요해요. 최대한 앞쪽으로 가져오고 짧은 머리와 가장 긴 머리를 확인해서 이어줍니다. 일부러 요술감이나 틴닝 좀 발수 센 거 많이 활용하는데, 그 이유가 질감을 동시에 내면서 길이감을 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모량이 가마 때문에 파였고 여기는 모량이 진하죠. 위에 있는 머리를 내릴 경우에 양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양을 좀 빼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윗단을 반 나눠서 포인팅 커트가 들어갑니다. 층을 좀 더 내줄게요. 무게감. 보통 이 부분이 고객님들이 봤을 때 가장 무겁다고 많이 느끼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 커트를 잘 해야 옆머리랑 이을 수가 있어요. 세로로 들어갈 수 있게 세워서 모량을 빼주면서 길이감 만들어줍니다. 이 정도까지가 전 제가 볼 때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오른쪽과 동일하게 커트 한번 해볼게요. 뒷머리 지금 길이감과 질감을 다 냈고요,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요 요술가위를 안 쓰고 스트로크로 날리는 것만 정리해도 라인이 깔끔하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 뒷머리 자르는 걸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빗등으로 눌러가지고 그냥 머리의 방향대로 잘라줍니다. 바깥쪽으로 해서 조금 길어지게.
그리고 끝쪽에 뭉툭한 거 하나 둘 셋. 라인 자체가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약간 날리는 느낌이 나와서 대체적으로 손님분들이 많이 좋아하셨었어요. 안에 있는 이 베이스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깔끔한 단면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이감만 맞춰줄게요. 여기가 볼륨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90도 이상으로 들어서 끝쪽에 맞춰줄게요. 오른쪽에 머리에 맞춰서 왼쪽에 있는 머리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뒷머리 형태를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옆머리를 자를 건데 보통은 리프컷 자체가 스타일이 이렇게 형태가 잡히기 때문에 앞머리를 굳이 많이 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맞는 것만 끝쪽만. 지금 층의 형태는 좋기는 한데 무게감 때문에 층을 좀 내면서 동시에 질감 처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리프컷은 앞머리와 옆머리, 옆머리 뒤쪽과 아래쪽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흐름 자체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게 전 리프컷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르마 형태에서 조금 긴 버전이지만 흐름 자체는 완전히 다른 헤어스타일이에요. 손질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냥 커트만 했습니다. 그리고 빗질만 했어요. 커트와 드라이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은요 완전한 풀세팅이 끝난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상 미용실에 가시면 다르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형태를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고 드라이된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엄청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이 현실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미용실에 방문하시는 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세팅해서 짠하고 보여드릴게요. 정수리 쪽은 플랫하게 앞쪽으로 쓰는 볼륨감이 이렇게 요즘에 이 디자인이 헤어스타일 유행하는 듯하고 탈색모가 아닌 분들은 아이롱펌 받으시면은 요런 스타일과 흡사하게 모양이 나옵니다. 모든 디자이너마다 디자인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진을 들고 가셔서 이런 리프컷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여튼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린 이 리프컷 잘 참고하셔가지고 미용실 잘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헤어의 가치 높이다 공경연화였고요. 희몽인이었습니다. 바이바이.